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히어로 민성 권민성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방흡입과 람스가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방흡입하고 람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또 고민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지방흡입이 더 어울릴까 또는 람스가 더 적합할까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원리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람스고 어떤 게 지방흡입인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 흡입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방 흡입은 피하에 있는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을 빼내는 수술을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 흡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방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세포가 이렇게 그물처럼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포도 알갱이처럼 알갱이들이 그물같이 이렇게 좀 얽혀서 붙어 있는 구조물인데, 얘를 빼내려 그러면 이걸 일일이 이렇게 뜯어서 지방을 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지방이 조금 더 고체 형태에서 좀 묽은 액체 형태 바뀌어져야지 이제 빼내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메스트 용액이라는 이제 용액을 지방층에다 넣거든요. 그러면 지방층에 그 지방 세포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기도 하고, 세포 사이에도 이 물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 지방을 좀 빼내기 쉬운 형태로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려면 이게 마른 상태로 지방을 빼기는 어렵고, 약간 좀 물을 좀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을 좀 빼내기 쉬운 상태를 좀 만들어준다. 이게 투머슨트 용액이라는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지방 흡입을 이 닥터 클라인이라는 사람의 투머슨트 테크닉이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투머슨트 테크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용액을 넣어서 이 용액을 가지고 지방을 빼내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 흡입 자체가 어쨌든 이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메스트 용액 안에 그 리도케인이라는 국소 마취 용액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용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 용액이 들어간 자리는 약간 감각이 좀 먹먹한 상태, 좀 감각이 좀 무뎌진 상태로 되고, 그때 이제 지방을 빼내는 게 그 투머슨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투머슨트 테크닉은 애초에도 국소 마취로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용액을 충분히 많이 넣어가지고 통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요거를 좀 변형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쨌든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는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거나 또는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또 지방 흡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지방 흡입을 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 하에서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또 국소 마취로만 지방 흡입을 하는 게 이제 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소 마취로 해서 지방 흡입을 하자. 왜냐면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수면 마취 때문에 깨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수면 마취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부분 마취로만, 애초에 이제 투메센트 테크닉이라는 것 자체가 부분 마취로 했던 수술이기도 하고 해서 부분 마취로 다시 한 게 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람스를 부분 마취로만 해서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통증을 또 많이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최대한 좀 적게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캐놀라 굵기를 좀 작게 했어요. 왜냐면은 캐놀라가 굵어질수록 느껴지는 이제 느낌이라든지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놀라를 가는 캐놀라를 써서 이제 지방을 뽑아내는 그런 걸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마취로 하기 위해서 람스 캐놀라를 얇은 걸로 바꿨다. 얇은 걸로 바꿨더니, 원래는 이제 굵은 캐놀라를 쓰려면은 이 굵은 캐놀라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좀 그 지름이 커야 되니까 절개를 해서 그 절개를 통해서 이제 지방 흡입을 했었는데, 캐놀라가 가늘어지니까 굳이 절개를 할 필요가 없고 바늘 구멍만 내서 캐놀라를 넣을 수가 있어서
바늘 구멍만 가지고 지방흡입을 하게 된 거죠. 그 람스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절개가 없다는 건데, 절개가 없으니까 이제 봉합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봉합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캐놀라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 얇은 캐놀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이제 봉합이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이 캐놀라를 가는 걸 쓰다 보니까 조직 손상이 그 정도로 좀 작아졌어요. 캐놀라를 큰 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부드럽게 흡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구조물에 이제 상처나 또 어떤 회복이 되기 위한 시간들이 조금 더 걸리게 되는데, 얇은 캐놀라로 뽑게 되니까 이런 게 조금 적어져서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압박복을 입었잖아요. 압박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람스의 특징 중 세 가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는 캐놀라를 쓰게 되니까 이제 절개가 없고, 두 번째, 가는 캐놀라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압박복을 안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마취를 안 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그런 원리로 뭐 지방 흡입하고 이제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은 그 지방 흡입과 람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람스가 생각해보면 이제 지방 흡입 카테고리 안에 있는 시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리 자체는 똑같고 나머지 이제 차이점들은 그렇게 이제 부분 마취로만 하다 보니까 생긴 차이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할지 또는 이제 람스를 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